동생이 이제 인사 좀 드려야지. 라이브로 인사 좀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뉴욕 형님 계신 게, 또 우리 또 정민님 계신 게, 재선이 계신 이신 게. 네, 지금 전화번호 나오면 안 되니까, 예, 창기훈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돌매 형님, 왜 입마 얕은 게 우리 또 가족이잖아. 예. 근데 순, 어, 하얀 마음 알지. 어. 지금 손님 계시다 해가지고, 야, 형 전화 받기가 조금 그 안 돼도 바로 전화해라 이 하시더라고. 어, 하셨는데 안 받으시네. 그건 뭐지? 지금 이, 이거 아... 하고. 어, 준복아. 예, 형님 준복이에요, 형님. 어, 많이 먹었어? 예, 형님 명절에 어. 저 부모님 모시고. 그 아들 민국이 데리고 여기 진주 왔어요, 형님. 아유, 잘했다. 부모님한테 예. 잘하는 게 최고야. 아유, 형님이 항시 얘기하신 거 부모님한테 잘해라 하고 몇 번 얘기했죠, 형님. 그럼. 저는 형님 시발, 얘기한 거 또 우리 가족이니까 형님. 그러니까 이제 저 깜짝 놀랐어요, 형님. 아까 얘기하셔가지고. 인사를 나가 드려요. 예. 저 형님 여기 멍멍이 삼촌이라고 저 친구의 형님 유튜버예요. 반갑습니다, 어. 형님. 형님, 그 닉은, 제 닉은 한번 보셨죠? 어? 제 닉은 보셨죠? 멍멍이 삼촌 얘기입니까? 예. 반갑습니다, 형님. 매번 형님 방송 들어갑니다, 형님. 아, 그래. 반갑다. 조만간 한번 보자. 제 친구, 형님. 코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하윤맘, 또 우리 정민님, 예, 또 우리 뉴욕 형님, 또 우리 재선이, 또 돌멩이 형님 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방송 나가는 거요? 예, 지금 라이브 켰어요, 형님. 예, 예, 소유님 감사합니다. 예, 창경님 안녕하세요. 소유님 인사하네요. 류경님 인사하네요, 형님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춘봉이 좀 많이 좀 연발주세요. 예, 창경님 감사합니다. 재선이가 형님 안녕하세요 하고 또 인사하네요, 형님. 그래, 아유 우리 재선이. 예, 근데 오늘 형님 어떤 저 손님 오셔서 방송 일찍 종방하셨는데. 어, 명절 동생이니까, 저, 추석 잘 마무리 지시고, 형님. 어. 항상 걱정하는 게 동생들은 다른 거 없이, 형님. 형님 건강 관리 하시고. 그래. 예, 또, 이짝저짝 또 형님 잘 하시는 게 멋있게 하시는 게 그 어. 마음으로 당원하고 있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형님. 그래, 야, 저기 우리 방 그 손님들. 예. 접대 잘해서 보내주라. 예, 갑자기 그 모셨어요, 형님. 아유, 형님 또 이렇게 아, 일찍 종방할 줄 몰라가지고. 아니야, 내 돈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예, 창기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형님. 예, 고맙습니다. 그래. 진주 형님들하고 같이 방송을 본 적이 있거든. 근데 참 말씀 잘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여하튼 창기님 손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예, 정민님, 예, 손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좀 길통화는 못했고, 예. 아, 뉴욕님 사실은 직접 빼면 욕 겁나게 많이 하십니다. 예, 제가. 어, 사실은 개인적으로 매일 통화를 드리지만은, 뭐, 그냥 스발 개발은 그냥 기본 옵션이죠. 그래도 이제 제 방송에 우리 가족들 계시니까, 예, 언어순환을 많이 하셔서 얘기해 주시네요. 아유, 우리 정민, 우리 가족고 뉴욕 형님이랑 정민 씨는 다 알죠. 예, 하윤 맘도 당연히 알고. 근데, 그래도 저 동생 방송인 게, 예, 좀 거친 말은 다 삭제하고, 예, 존칭과, 아, 존칭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아, 캔디나 설거지 좀, 아유, 지금 설거지 어떻게야. 털어! 어, 재선아, 기본하지. 또, 자, 형님 아니야. 난 동생인 게. 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가족 2년 됐은 게. 인마 하여튼은 말이 필요 없는 겨. 불합방 없은 게. 예. 예, 어쨌든 뭐, 늦게까지 아니고, 원래, 어, 재선아, 그래. 형이 항시 너한테, 형이 얘기하잖아. 어, 소유님, 예, 그, 고마워요. 제가, 그, 창기현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가족분들이, 형님 또 방송이 없거나 아니면 일찍 끝나면, 어쭈모한테 와서 응원해주세요. 너무 감사드린다니까, 어. 아, 맞아요, 형님. 돌멩이 형님. 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 의성 동생 와가지고, 펜션 쪽으로, 이짝저짝 지금 급하게 움직이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예.